원래 수다라 합니다. 범어로? 범어로 수다라 하는데 욕저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욕저 수다라라고도 해요. 해인사 잡지 해인지가 나오는데 해인지 수다라라고 나오죠? 그것은 너무 조금 말이 좀 수다라는 갱인데 잡지를 카피되면 해인지라고 하더니 해인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건 많이 써도 되는데 수다라라고 썼잖아요. 그건 조금 경, 그 잡지를 경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수다라는 범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욕저라고 할 때는 뭔 뜻이냐면은 욕저는 개합이라는 뜻이고 수다라는 개기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약 진리에도 맞고 개란 말은 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는 하나는 개리가 되고 하나는 개기가 되고 요즘에 개를 많이 묻지 않아요? 무슨 같은 거 친목개 같은 거 그런 개하고도 비슷한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도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설법의 내용이 진리에 어긋나면 틀리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진리에도 딱 맞고 맞는 것이 개합할 개자 진리에도 개합하고 근기에도 맞도록 이렇게 설법을 하시거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다 알맞도록 이렇게 설법을 한다 해서 이건 중생 근기에 개합하고 이건 부처님의 진리, 정법의 진리에 개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개합하는 경이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인데 중국말로 사서 오경 그런 경이라고 말하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지요. 경에는 또 돼요. 법이라는 뜻도 되고 또 상이라는 뜻도 법, 상, 또 도리 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 수다라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수다라를 선 38선하는 선으로도 풀이도 해요. 선 선이란 말은 줄이거든. 줄 염주 108 염주를 끼는 줄과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경으로 쭉 끼워놨어요. 꽃다발 끼워놓듯이 염주발 끼워놓듯이 구슬이 서마라도 끼워놔야 구슬이라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것은 선을 가지고 쭉 끼워놓은 그 구슬을 끼워놓은 것과 같다고 해서 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관섭이라고 하지요. 관천 섭화 부처님의 경이 이 선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또 나가지요. 관천했다 꿰뚫었다 염주 끈이 염주 구멍을 꿰뚫듯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 설법이 모든 진리와 중생에게 꿰뚫었다는 뜻이고 섭화라고 할 때는 중생을 포섭해서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 경 설법을 했다 해가지고 관천 섭화라고도 해요. 선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선 또 돗자리 자리 자리를 노끈 가지고 왕굴 같은 거 짜죠. 자리 이런 자리 말고 돗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없네. 그런 돗자리의 날경자 경도 유도할 때
동경 서경하는 경자 그런 자리의 날 날과 같은 거죠. 찌를 날에다 짜면 되지요. 이것도 다 날에다 이렇게 찌를 짠 것이 배가 되었죠. 배의 날과 같고 자리의 날과 같다 해서 석경이라도 하고 또는 용천이라도 해요. 부처님 법문은 좋은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법문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가지고 용천이라도 가고 또는 부처님 그 경은 변치 않는 떳떳한 그 상법이라는 떳떳한 법이라는 뜻도 되고 용천이라도 가고 또는 화만 꽃다발과 같다 해서 화만이라도 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그만 두지죠. 이런 정도만 알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경이라요. 이게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장 성인 중에 최고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을 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리라고 한 것은 계율을 중점적으로 말했다 해서 유리라고 한 거고 경은 그대로 아주 만고 불변의 그런 변치 않는 법이라요. 그 전에 가시 이제 중용의 구경이라고 나왔죠. 아홉 가지 경. 아홉 가지 경과 같은 그런 법이라요. 부처님 법도 내나 구경을 세상에다 패기 위한 설법이지 별것 없잖아요. 부처님 법도 결과적으로 뭐요? 모든 중생이 다 깨닫고 다 해탈해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처님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중용에서 말한 구경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성인들의 글을 글경하죠. 그 경자를 따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또 성경이라도 하고 성경. 성인은 경이다.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따왔기 때문에 이거 성경하면 혼동한다고요. 도교에서도 성경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도 성경이라고 하고 불경에서도 성경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기독교 것이 이제 그 사람대로 경을 성경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깠다면 혼동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이냐 하자 불경이라고 부처님은 성경이라고 불경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 제보살 만행 수능은 경 번역을 반자밀제가 했다고 나오죠. 능엄경 열 권을 아이고 똑같은 자로만 두 번 쓰네. 반자밀자는 극량이라고 번역합니다. 극량 인도 말인데 반자밀제가 번역을 했어요. 극량이라는 법사 스님이 능엄경 열 권을 번역했습니다. 다른 경은 주로 이제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나라에서 역장을 두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능엄경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반자밀제가 비자도 없이 그냥 배 타고 나왔거든. 몰래 인도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나라 때 박륜이라는 그 정승을 지내던 정승까지 했죠. 박륜이가 그때는 박륜이가 정승은 안 했지만 박륜이라는 거사가 이분이
고관대작을 지내는 분인데, 박륭이라는 이 거사가 강주 자사로 있을 때 중국에 가면 육조스님 계시던데 저쪽 남아사 가기 전에 홍콩에서 가자면 강주가 저쪽 것이 저 바닷가에 제일 먼저 되거든요. 그 광주 땅에 자사로 계실 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번역에 동참했어요. 강주 자사로 있을 때 지방 장관이죠. 자사니까 강주 자사로 박륭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반잠일제를 만나가지고 번역을 자기 집에서 했어요. 박륭이 집에서 성이 방씨요. 그래가지고 강주자사로 있을 때 그때 박륭이 집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크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죠.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두 번을 해서 하나는 박륭이 집에다 소장하고 하나는 나라 임금에게 바쳤어. 궁중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등음경이 세상에 유포가 된 겁니다. 반잠일제라는, 반잠일제라는 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법을 패기 위해서 중국까지 건너 온 거예요. 인도에서는 등음경을 금지한 거예요. 수입 금지품이라요. 수출 금지품이에요. 중국에서는 수입이 안 되게 금지한 그러한 경입니다. 다른 경은 다 국가에서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가 수입하고 수출하고 했는데 이 경만은 인도의 나란타사, 지금 나란타사 큰 대학이 지금 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나란타사 절 큰 대학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큰 해인사 몇십 배 되는 그런 넓은 그런 큰 절인데 거의 다 돌탑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등엄경을 거다 보관해놓고 등엄경 보고 싶은 그 학자는 그 가서 보고는 그 책은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했잖아요. 그 마치 엄격하게 가장 소중한 경으로 이렇게 인도 국내에서 비장했던 경이라요. 옛날 주역도 그랬잖아요. 주역도 중국에서 처음에 수입을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역을 처음에는 수입 못했거든. 주역도 수출 금지품이라. 그런데 주역을 우혁동 씨가 외워가지고 왔다는 말 있죠. 우혁동 선생이 이조 초기 우혁동의 그 조응의 아들이 것이 정도쟁이 아니요. 정도쟁이가 우혁동 선생의 그 밑에 조응으로 여종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알겠죠. 이조 초고 고려 말기죠. 그래서 호가 역동이요. 이름은 탁이고 우탁 선생 성이 우씨요. 칠불사 주지 것이 이제 성이 우씨 아니요? 통광신이? 그 우씨라요. 우혁동 선생이 주역을 외워가지고 나왔다는 거요. 그래서 역동인데 그 정고전이가 사람이 잘났죠. 걸출하죠. 그래서 우혁동은 알았어요. 정고전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알고 자기 아들들한테 정고전이를 천대하지 못하게 했고 또 논밭 같은 거 다 정고전 쪽으로 주고 종문서도 불태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유언을 한 건데 그래도 자기 집에 종이라고 해가지고 우혁동 아들들은 정도쟁이를 챙편없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화를 입었지요. 정도전이라 불교를 굉장히 반대한 이론을 많이 책도 많이 써냈어요. 정삼봉이라고 정삼봉집에 보면은 정도전이 그 문집이 정삼봉
집에 나오죠. 길가에서 얻었다고 해가지고 정 도전이라. 우역동 선생의 그 문화에 여종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이제 그 저 농막에 가서 새나 쫓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비가 이제 왔는데, 비가 오니까 어떤 지나가는 총각이 말이죠. 비를 피하려고 그 농막으로 갔던 것이, 농막에 그 이제 보던 그 새 보고 밭을 보는 그 여비가 얼굴은 못생겼거든. 못생겨가지고도 그래도 같이 비를 피하면서 우중에 그 농막에서 단둘이 있으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덮쳐버렸어요. 그 총각인가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여비에서 낳은 게 정도전이라. 성의는 울었겠죠. 성이 뭐냐니까 정씨라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 성 그냥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그냥 정이라고 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길가 그 농막가에서 농막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성교를 해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괜히 여담으로 뻗어갔구만. 그래가지고 정도진이 어려서부터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요. 한 7살 때 나와가지고 들에 가서 봄철 3월 달쯤 되면은 그때는 좀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새가 이렇게 허공에 둥 떠 있거든. 몇 시간을. 그래, 정도진이 어린애가 그걸 물그러머니 그걸 보통으로 보지 않고 그걸 보면서 연구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라 몇 시간을 길가에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탁 선생이 너 뭐하니라고 그렇게 오래 있었냐 해요. 처음에 치봉을 지켰죠. 그 비서같이 침부름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해요. 제가 저 들에 가서 뭘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새가 허공에 둥 떠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늦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새를 어떤 새인지 알았느냐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새 이름을 지가 지었다는 거예요. 종기조라고 기운을 따르는 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종기조라는 그 새로 새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알았느냐 하니까 그 학어집 같은 데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학어집, 이제 어린애들이 배우는 천자 축구 학어집. 천자 다음에 이제 배우는 책에 보면, 학어집에 보면 나옵니다. 봄과 여름, 그러니까 3, 4월이죠. 3월은 봄이고 4월은 여름 아니요? 3, 4월 경에 봄과 여름의 그때는 때짓자요. 땅 기운은 우로 올라가거든. 사람만 그렇게 교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모든 천지도 다 이렇게 서로가 기운과 기운이 이렇게 음양이 교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땅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 기운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새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가운데 둥 떠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을 날는 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더 우역동 선생이 놀랬지요. 저의 보통 놈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큰일 낼 사람이야. 그러나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나중에 정승까지 하고 불교를 막 탄압하고 무학대사도 것이 저 무학대사 서울 터 잡은 거 말이죠. 경복궁 터랑 잡은 것도 반대하고 막 해가지고 배불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자기 문집에 불교를 많이 청도진이 또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피살당했죠. 그러나 상가한 사람 백응념이 모두 정도전이 다 개국공신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그럴 때 우혁동 선생이 그분을 주의해라고 조심해라고 했는데 자손들이 안 들어가죠. 관을 당한 것도 있기야 있죠. 그래서 우혁동 선생이 주역을 외워낸 것처럼 반자밀제도 자기가 능엄경을 수출 금지하는 것을 자기가 비밀지에 자기 행장수다 넣어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냥 비자도 없이 왔었어요. 비밀 일선 타고 일항 타고 그래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히 나라에서 번역을 못하고 그냥 개인의 그 사가에서 번역해가지고 유포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당나라 친종 중종 때가 언제가 번역한 거죠. 다음에 이제 또 하죠. 시간이 벌써 넘어버렸네.